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발생 환자는 53명. 이 가운데 수도권 환자는 46명, 비수도권 지역은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31명으로 총 발생 환자 수는 84명입니다. 이번 주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 60명대로 지난주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전국에 대해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이 되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외부 활동이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음식점, 카페뿐 아니라 결혼식장, 학원 등에서도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만큼 각 시설에서 의무화된 핵심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단풍철을 맞아 야외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를 집중관리기관으로 정하고 이 기간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찰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휴양림과 수목원 등에서는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시설별 적정 이용자 규모를 조정해 운영합니다.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는 QR코드 등을 이용하여 버스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관리합니다. 만약 버스 이용자가 버스 안에서 춤이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여객법에 따라 사업 정지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